자, 폭바 지금 재계약 얘기 나옵니다. 네. 이거는 예, 명백한 호날두 효과. 아니 그리고 이 재계약 얘기가 나오는 게 어디 그냥 얼토당토하는 소리가 아니라 온스테인이 그래. 또 직접 맞아요. 단독으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그리고 요즘 온스테인 아스날보다 맨유를 더 잘 저기. 아 근데 좀 그렇더라.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공유가 또 디애슬레틱에서 뭐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디애슬레틱 쪽으로 이제 갔잖아요 온스테인이. 예. 그러고 나서는. 아스날 색채가 좀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전반적인 얘기를 좀 네, 많이 그냥 하는 프리미어 리그 얘기 두루두루 하는 그런 그치. 느낌.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호날두 영입 이후에 맨유가 뭔가 점차 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스타가 일반 스타가 아니라 슈퍼스타지. 호날두 메시 정도면 팀에 끼치는 영향이 네. 구단 전체에 가잖아요. 그리고 이 선수가 어제 영주 형의 어떤 표현을 빌리자면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선수다 호날두는. 근데 그 이기적인 것과 어떤 승리에 대한 갈망과 집착이 팀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정도의 수준이다. 그렇죠. 그리고 기량이 안 되냐? 기량은 뭐 최고 절정. 전 세계 투탑 얘기되는 선수니까. 그렇죠. 근데 이러면 오발롱. 그리고 오발롱. 한쪽은 뭐 예비 7발롱 진이잖아. 그래. 어쨌든 지금 현 6발롱. 6발롱. 근데 보면 폭바 그 재계약에 대해서 재계약에 가깝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논의 중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어디는 논의 아직 하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아니면 뭐 어느 쪽에서는 또 이제 뭐 이러다가 또 FA로 걸어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재계약과 관련해서 최근에는 보면 그거였어요. 좀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는 얘기도 좀 있었잖아. 근데 할 것 같다라는 얘기 나오는 거는 나는 역시 호날두의 영향이 당연히 없는 게 이상하지. 딱 보니까 와 야 이거 여기 진짜 한번 마음 잡고 이 폭바도 커리어 이제 중반기 지나가서 후반부로 가고 있잖아. 근데 될 것 같거든. 그럼 여기서 집중 빡 하면서 호날두랑 같이 그리고 맨유가 보니 있다가 나갔다 다시 들어온 거 아니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지. 맨유의 유스 출신이잖아요. 네. 포그바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유벤투스에서 정말 이제 좀 그죠? 기대향을 이제 꽃 피우게 됐지만 일단 솔샤르 인터뷰를 먼저 보겠습니다. 좋아요. 호날두의 합류로 인해 선수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졌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원래 어디 숨어 있었죠? 약간 올드 트래포드 곳곳에? 솔직히 얘기하면 네. 그 몸 쓰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저 막 어렸을 때 알바 같은 거 할 때 뺑기 존나 잘 치죠. 제일 좋은 건 관리자의 눈에 안 띄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 안 하냐? 그건 아니에요. 할 건 하죠. 근데 이제 눈에 띄면 야, 일로 와봐. 야, 이거 좀 해.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구석에 내 거 그냥 이렇게 할까 하고 있으면, 아, 새끼 일하고 있구만.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찾으면 없고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 찾을 땐 있죠. 찾으면 있어요. 근데 굳이 먼저 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뭐 할 거 없나요? 막 이런 스타일. 예. 네. 피곤합니다. 그렇게 살면. 눈에 안 띄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인드가 제일 적합한 곳이 어디냐면 군대거든요. 아 그래요? 그 정도 하는 게 제일 좋아. 아 근데 내 맞아 내 친구들도 그 얘기 하더라. 네. 그리고 뭐 내가 봤을 때 너는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 말이야. 그래 왜냐면 그래봐야 고생만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업을 사면 될 게 아니가 아니고 우리가 적당히 있다가 이제 그 전역을 하니까 몸 다치지 말고 적당하게 하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군생활 아마 잘했을 거예요 너. 아주 특이하게 너 이 새끼 왜 이러지? 이러면서 너를 찍는 사람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냥 뭐 친구를 두는데 그 얘기 하긴 해. 넌 그냥 별 탈 없이 그냥 무난하게 그래. 사람들이랑 잘 지내면서 나왔을 것 같다. 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어쨌든 맨유 선수들 숨을 곳이 없어졌다. 가진 것의 95%를 훈련에 썼고 100%라는 표현은 안 했어요. 95%라고 굳이 얘기를 했습니다. 95%를 훈련에 썼고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게 호날두가 스스로 그리고 다른 모든 이들에게 요구하는 부분이다. 이거 보니까 이게 뭐 정확한 어디 그거를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나가다가 그 호날두 그 접시에 있는 음식 보고 선수들이 몸에 안 좋은 것들 싹 다 빼먹었다고 막 그런 걸 봤어. 디저트인가 뭐 안 먹었다고. 보면 뭐 딱 필요한 어떤 필수 영양소만 있는 아주 좋은 식단. 그 자기 관리하는 거 보면 호날두는 그거는 뭐 진짜 그 좀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그걸 하잖아. 그렇죠. 운동하는 거나 뭐 최근에 나온 뭐 수면법을 좀 바꿨다라거나 뭐 이런 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아이싱 막 이런 거. 그래. 밥 먹는 건데 이런 거 보면 선수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 아 오늘 훈련했으니까 밥도 뭐 나 뭐 저기 좀 자제해서 먹었어. 그러니까 하나 먹어야겠다. 이렇게 딱 가다가 호날두 갔다고 나면서 이렇게 딱 접시 딱 들고 지나가면
그리고 놀 거 아니야. 그래. 아, 그리고 호날두가 기량도 기량이지만 뭐 어쨌든 이 맨유에서의 짬이나 아 그렇죠. 사실 실제 나이도 그래 굉장한 베테랑이니까. 나이가 많잖아. 그래. 마티치가 아우 이제 마티치가 나이가 많아요. 그보다 세 살이 더 많아. 그래. 그래가지고 마샬이 지나가면서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갈짝갈짝 갈다가다 그러면 이제 호날두가 얘기했지. 처먹는 거 봐라. 그러면 이거 쓱 한번 쳐다보면 뭐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놀 거 아니야.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뭐 어쨌든 호날두가 이런 주변에 굉장히 많은 것도 요구하고 있고 모두가 호날두를 존경할 거고 라커룸에서 리더가 될 거다. 호날두는 내가 뭐 따로 뭐 해라라고 얘기할 말을 그런 말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고 항상 최고가 되려는 열망 그리고 결단력을 가지고 그래. 있다. 기스가 40세까지 뛰었는데 나는 호날두가 그 나이 때까지 뛴다고 해도 뭐 난 전혀 이상할 거 없다. 그럴 것 같아. 한다. 만약에 맘 먹고 이 커리어를 이어간다 그러면 아 이건 모르겠다. 메시는 또 플레이 스타일이 좀 롱런할 수 있는 스타일이기도 해요. 둘 다 오래 할 거야. 근데 이제 이거는 본인들의 선택인 것 같아. 여기까지 하고 은퇴하자. 그냥 본인이 그렇게 하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꽤 오래 할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호날두는 자기 관리 그다음에 약간 플레이 스타일도 약간 바꿨고 메시야 축구도사 느낌으로 그냥 계속 하면 되니까. 아니 그냥 중앙에서 볼만 뻥뻥 차줘도 돼요. 솔직히 맞아. 그래도 돼. 해결은 뭐 나머지 선수들이 하면 퀄리티 좋은 선수들 많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솔샤르가 이런 호날두가 오면서 맨유의 분위기가 점차점차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이때 얘기가 나온 게 이제 포그바 얘기예요. 포그바 지금 4경기 7호입니다. 그래 스탯이 아주 좋아요. 7개야. 그리고 경기 보죠? 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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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바 같은 선수가 이 뭐 또 경기마다 왔다 갔다 하고 중앙에서 압박이 되게 센 팀을 만나면 폭바가 또 본인의 그 역량을 3선에서는 좀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더 공격적인 롤에 쓰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죠. 3선에 있을 때 폭바가 있으면 이 선수가 막 압박 벗겨내는 거 물론 그러다 템포가 역시 약간 좀 드리블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워낙에 기술이 압도적으로 좋은 선수니까 그러니까 포그바가 리그에서 최다 어시스트를 찍었었던 시즌이 15-16 유벤투스 몇 개죠? 12개예요. 아 근데 지금 7개 아니야? 네 그렇죠. 그리고 맨유 소속으로는 17-18 시즌 10개입니다. 그러니까 근접해요. 근접하죠. 이 페이스라면 그냥 진짜 이거 솔직히 한 14덕 아니 한 20개 될 페이스지. 이거 계속해서 유지만 하잖아요. 그럼 진짜 20도만 한다니까요. 지금 4라운드에 7개잖아. 그러면 중국식 계산으로 한 8 한 몇 배야? 한 9배 그래도 4, 9, 36이니까 한 9배 였다 칩시다. 그럼 63개 가능합니다. 어시스트 63개? 63인가? 지금 페이스면 63개 가능하지. 아 그래 그래 네. 산술적으로는 그렇죠. 야, 그만큼 좋다. 그래 에, 그런 얘기고 그 어느 때보다 시즌 출발이 좋다 보니까 재계약 얘기가 지금 그래 나오고 있습니다. 포그바 메뉴에 있는 동안에 마음을 못 잡았을 때도 있었고 그건 이제 또 특히나 무리뉴랑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 뭐 여러 가지 뭐 맨시티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결국에 중요한 건 남아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언제까지 맨유와 같이 가느냐가 중요한데 사람들은 결과를 기억합니다. 과정보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재계약 도장을 찍고 쭉 호날두랑 같이 해서 솔샤르와 함께 만약에 트로피를 딸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중 핵심 일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스타일이 춤만 추지 생각보다 구설수가 전혀 없어요. 아 사생활적인 그런 여자 술 이런 거 전혀. 왜냐면 네. 완전히 또 무슬림이니까 네, 전혀 그렇죠. 없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호날두가 합류함으로써 얻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이나 사실 포그바도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와, 씨 호날두네. 와, 씨 호날두 왔으니까 같이 한번 잘해봐야겠다.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지금 재경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아스날 팬들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충성심은 계약서 사인으로 보여준다. 이게 아니다. 말만 하고 막 결국에 남는 자가 가장 충성심 강한 자 아니야?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요. 누가 최고의 아스날의 로열티를 가진 사람이냐? 벵거 아니냐? 벵거 20년 남는 동안에 나머지들은 뭐 그래. 얘기만 하고 나간 선수도 많았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결국에 폭바가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든 간에 만약에 이렇게 이번에 해서 남아 이번에 폭바가 만약에 재계약을 하면 이거는 본인 커리어 말미까지 있겠다는 얘기가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나이가 폭바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남는 자가 최고의 이 충성심을 가진 선수야. 그렇죠. 네. 일단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브루노 페란데스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부페 재계약은 지난 7월부터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고 예. 부페는 맨유에 남기를 원하고 구단은 그가 연말까지 좀 이 새로운 계약에 사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부페의 계약은 포그바와 함께 우선순위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데이비드 온스테인 얘기예요. 아,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포그바는 새로운 계약을 둘러싼 상황에 있어서 진전없는 모습을 보여왔었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FA로 떠날 가능성도 유력하게 제기가 몇 번 됐었다. 얘기도 했었어요. 네. 라이올라니까. 맞아요. 근데 뉴캐슬전 포그바를 포함한 다른 선수들은 이거 경기 보고 놀랐다. 어쨌든 호날두의 역할인데 얘기겠죠. 이런 부분은 포그바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재계약을 위한 이런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좋다. 그러니까 재계약에 있어서 굉장히 낙관적이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뒤에 바란 있지. 그 다음에 나이어리지만 분데스리가 빡 하고 온 뭐 제이든 산초 있지. 물론 제이든 산초는 좀 분발을 해줘야 돼요. 많이 분발을 하죠. 그러면 딱 봤을 때 아 여기 이거 가자 이렇게. 그래. 생각이 바뀌어. 사람이 네. 원래 생각이 바뀌지. 그래서 이 포그바는 호날두의 복귀로 인한 영향 그리고 제이든 산초나 라파엘 바란 이런 선수들을 영입하는 그런 구단의 진행 작업들. 그러니까 현 맨유의 상황이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다. 포그바의 마음은 맨유와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고 또 코멘트를 했습니다. 호날두 효과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산초 영입되고 바란 영입되고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죠. 바란 뭐 산초 이렇게 쭉 게이지가 차다가 마지막 점을 팍 찍은 거죠. 호날두로서 이제 이게 뚫고 올라간 그치? 거고 네. 포그바 역시도 스타 선수들과 뛰고 싶은 열망이 있을 거고 세계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 팀으로 왔는데 근데 이 선수가 근본이 또 맨유에 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출발은 스포르팅이었지만 스포르팅 그다음에 맨유에서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다가 이제 사실 레알 마드리드에서 대단한 커리어를 쌓았죠. 최전성기는 레알 마드리드라고 생각하고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정말 호날두가 어릴 때 지금의 호날두가 될 수 있도록 슈퍼스타의 길을 만들어준 클럽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잖아요. 이곳에 그게 있기 때문에 좀 더 클럽에 대한 부분도 많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았나. 네. 이거 만약에 발표 나오면 또 맨유 팬들이 포그바 사랑해 주죠. 할 것 같은데? 재계약이요? 뭐 할 것 같아. 아 그리고 지금 뭐 이번에 약간 할 느낌이야. 모르겠어. 막 갈 팀이 물론 뭐 이제 찾으면 찾겠지만 포그바 입장에서는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남는 것도 저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봐요. 네, 괜찮아요.